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바로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도 일본에서 한번 했었던 실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본 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개구리와 수소곤충인 물땡땡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물땡땡이는 수소곤충인데 개구리? 응? 물땡땡이? 우선 자료 화면 보실게요. 자, 이거 보시면 개구리가 물땡땡이를 삼킨 상태인데 어라?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개구리가, 물땡땡이가 개구리한테 잡아먹혀도 살아납니다. 바로 그걸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친구는요, 바로 청개구리입니다. 뭐 참개구리, 찬개구리 뭐 다 된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청개구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아마 잘 먹어줄 겁니다. 크기도 아주 적당하니 일본에서는 청개구리로도 많은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에는 뭐 부채뜬 3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콩알 물땡땡이를 대체할 물땡땡이들을 제가 진짜 등어체집에서 잡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제가 기대해주세요 했던 게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크기는 진짜 엄청나게 작습니다. 보통 콩알 물땡땡이는 3mm에서 크봤자 6mm라고 하는데 이 친구 몇 cm지? 자, 한번 크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재보자면 대략 한 4에서 5mm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 친구는 좀 크구만. 이 친구는 뭐 5mm에서 6m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요만합니다. 청개구리가 아주 좋아하겠죠? 근데 항문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지? 관건은 우리 청개구리들한테 야야야 어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야 거기 바닷물이야. 야야 안돼. 오. 우리 청개구리한테 동네 아저씨 흥분하셨네. 아저씨들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꾸 점프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아,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 자,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실 분들은 청개구리 삼형제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우선은 물땡땡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청개구리 보고 입맛 따시는 백맨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동족 보시가 안 돼.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달려들 것 같아. 제가 여기 안에다가 물땡땡이를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먹이를 이제 보고 우선 그거를 기다려야겠죠? 그죠? 어이! 청개구리 보고 입맛 따시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물땡땡이는 잘 살아있고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한 마리 들어갔고요. 친구들이 먹어줘야 할 텐데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자, 이렇게 다섯 마리를 넣습니다. 아,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다. 오, 얘는 좀 큰데? 꼈어. 얘는 커. 심지어 커.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제가 우선 어둡게 해놓고 우리 청개구리들이 안정감을 취하고 우리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좀 유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전 변경입니다. 너무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개구리들을 여기다가 풀어놨어요. 저기 뒤에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풀어놨고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시간이 지나서 먹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넷, 여섯 마리입니다. 자, 여기 친구는 꽤나 큰 팩맨이에요. 한 이 정도만한 팩맨이고 성체 수컷인데요. 이 친구가 배고파하니까 엑스트라로 나왔는데 야, 어유 잘 먹네. 오, 이거 잘 먹네. 뭐 팩맨이 뭐 이런 식으로 개구리지만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고 뭐 마음에 듭니다. 뭐 동족 포식하려고 하는 거 빼고요. 먹냐 이것도? 좀 지금 먹을 거지? 아, 야 핀셋. 야. 여러분들, 제가 또 카메라 끄니까 먹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먹었어요. 참. 이런 식으로 주면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날라갔어.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사냥꾼이 대기 타고 있어요.
오, 맛있다. 먹었나? 어, 안 떨어졌어. 먹었죠, 여러분들? 어, 먹었어요. 두 마리 먹었다. 친구야, 먹이 왔어요. 오, 먹었다. 나이스. 세 마리면 충분요. 야, 너 잠시 방으로 가자. 어, 잠깐 들어가 있자. 응, 갔어야 돼, 너. 자, 그리고 다음은 뚱땡이 친구인데, 친구야, 핸드피딩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 있어. 한 마리만 먹어주면 안 되겠니? 어, 그래, 움직여, 좀 더 움직여봐. 안 먹냐? 친구야, 이거 하나 먹어봐. 똥꼬로 나오기 싫어? 어, 미안. 친구야, 여기 정을 봐서라도 하나 먹어줘. 친구야, 이거 하나만 먹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그래도 물땡땡이를 먹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두 마리에서 최소 세 마리를 먹었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한 건 두 마리고. 근데 이 청개구리나 참개구리나 이런 개구리들이 물땡땡이를, 수소곤충을 주로 즐겨 먹는데, 이 물땡땡이가 그렇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살기 위해서 진화했다고 해야죠. 여기 똥꼬에서 물땡땡이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찍고 있긴 제가 뭐하니까 제가 삼각대 세워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장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헤엄치다가 나온다는데 신기방기. 자, 여러분들, 드디어 청개구리가 똥똥을 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 이 뭐야, 이거 똥을 소화시켰네. 이 물땡땡이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종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한국에서 물땡땡이와 이 청개구리, 뭐 실험이라고 해도 딱 한 마리로 있지만,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부채거나 살아서 못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돼. 개인적으로 진짜 이 친구가 먹고 난 이 물땡땡이가 좀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안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것 같고, 뭐 여러 마리를 먹었지만서도 똥구멍을 못 찾았나 봅니다. 제가 현재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물땡땡이가 보이거나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참개구리, 그런 친구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친구들로 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안타깝지만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굉장히 아쉽구만.